직접적으로 핍박을 주었고 일반 시민들 눈에 가장 눈에 많이 띄었던 종로 경찰서를 폭파 시도를 하셨어요. 성공은 못했지만 그리고 저기 마로니에 공원 가면 동상이 하나 서 있거든요. 근데 글을 읽어보면 이분이 누구다라는 걸 알아요. 영화에도 나왔었으니까. 근데 거기까지예요. 이분의 최후에 대해서 고민해본 사람은 없다 이거. 아침 새벽 7시 찬 기운에 일본 경찰들이 수백 명이 한 겹, 두 겹, 세 겹으로 둘러싸고 혼자서 대치를 해서 수백 대 1로 대치를 한 다음에 마지막 한 발에 남겨 자결을 하셨어요. 그거를 구보농 화백께서 보고 써놓으셨어요. 저도 그거를 체화를 많이 해봤거든요. 굉장히 무독해요. 이거는 모든 이 독립을 위한 죽음은 모두 다 숭고하지만 열린 공간이잖아요. 가장 시민들이 많이 모여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그분이 일대 다수로 그렇게 끝까지 자기 자존감을 지켰다는 거